어쨌든 근데 문제는 장경왕후는요 인종을 낳고 산후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산후후유증으로 6일 만에 25살로 죽어요. 25살 한창 나이에. 그래서 장경왕후의 구촌종질이었던 문정왕후가 중전으로 간택이 돼요. 자, 조선시대에요. 의외로요. 중전은요 간택된 인물이 없어요. 별로 없어. 딱 10명 있어요. 그 조선시대의 중전에 간택된 인물은 1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전들은요 보통 세자빈으로 간택이 됐다가 세자빈에서 중전으로 승격이 된 케이스고, 아니면 후궁에서 중전으로 승격된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면 그 뭐냐 왕이 될 사람의 부인이었다가 그 중전으로 그 승격이 된 그런 케이스지, 그 왕이 미혼 상태로 왕이 된 다음에 중전을 간택한 경우는 조선 역사상 10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최초는 단종의 왕후였던 정순왕후 송씨가 있어요. 단종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단종이 즉위를 한 다음에 왕으로 간택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중종의 세 번째 중전이었던 문정왕후 윤씨예요. 문정왕후가 이제 그 간택된 중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선조 때 간택된 임무광후 김씨예요. 근데 임무광후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간택이 돼요. 선조가 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당시 임무광후는 아마 광해군보다 어릴 거예요. 광해군보다도 어렸는데 중전으로 간택이 돼요. 영창대군은 낫죠. 그 다음 네 번째 간택된 중전은 인조의 왕비로 간택이 된 장렬왕후 조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위대비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위대비가 나중에 자위대비가 장옥정을 소희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대왕대비로서. 그 장렬왕후 조씨는요 효종보다 아마 어렸을 거예요. 그 드라마 그 꽃들의 전쟁에서 그 자위대비 나오죠. 꽃들의 전쟁에서 그 장렬왕후 그 나오죠. 그 인조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중에 왕비를 추가로 간택을 해요. 중전이 없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간택된 중전은 둘 다 숙종이에요. 숙종 때 숙종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중전으로 인원왕후 김씨를 간택했는데 인원왕후 김씨가 어릴 때 병으로 죽어요. 어릴 때 병으로 죽고 뒤이어서 그 장희빈 시대 때 인현왕후 민씨를 중전으로 간택을 해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간택된 중전은 영조의 정순왕후 김씨예요. 자, 정순왕후 김씨는요 얼마나 어리냐면요 그 뭐냐 얼마나 늦 얼마나 그 어리냐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간택된 왕후는 헌종의 왕후 효정왕후 홍씨. 그리고 그 아홉 번째로 간택된 왕후는 철종의 왕후인 철인왕후 김씨.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간택된 중전은 고종의 왕후인 바로 명성황후 민씨예요. 명성황후. 마지막으로 간택된 중전은 황후예요. 자, 그래서 단종, 숙종, 헌종, 철종, 고종 다섯 명의 경우는 왕이 어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중전을 간택할 수밖에 없었고, 중종, 선조, 인조, 영조 네 명은요 기존 중전이 죽은 다음에 국모 자리를 비울 순 없으니까
한참 어린 여자를 중전으로 간택한 거야. 이들 중에 왕을 낳게 되는 중전은 문정왕후하고 명성왕후밖에 없어요. 문정왕후는 명종을 낳고 명성왕후는 순종을 낳죠. 그리고 왕자를 낳은 중전까지 포함을 하면 인모광후도 영창대군을 낳아요. 인모광후의 영창대군을 낳고 철인왕후는 원래 철종의 자식일 때를 낳아요. 그런데 철인왕후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공주 한 명 빼고 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고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예요. 그 헌종이 이복동생으로 호적이 등록이 돼가지고. 그 왕비가 입지를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왕이 계승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왕자를 낳는 거였어요. 이 때문에 문정왕후는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자였던 인종을 양아들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영공주, 인순공주 네 명의 딸을 낳고 나서야 다섯 번째 아이로 경원대군을 낳은 거야. 17살 때 궁에 들어가가지고 34살, 17년이 지나서 경원대군을 낳은 거예요. 당시 시대로 봐선 노산이야. 근데 아무래도 문정왕후는 처음에 나이가 어렸던 탓에요, 경빈박씨보다 8살이나 어렸거든요. 그래서 힘이 딸렸고, 그래서 경빈을 찍어낼 때는 그 효예공주의 그 시아버지인 김한로하고 잠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희락당 김한로도 결국 찍어냈죠. 김한로하고 잠시 동맹을 맺어서 작사의 변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경빈박씨를 찍어냈죠. 경빈하고 복성군을 찍었죠. 그리고 경원대군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제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이 대윤파, 그리고 경원대군의 외삼촌인 윤원로, 윤원영 형제가 소윤파가 됐어요. 파가 나뉘었는데 윤임하고 김한로가 서로 짜고 문정왕후를 찍어내려고 했어요. 윤임하고 김한로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인종하고 그 김한로의 며느리는 그 동복 남매였으니까 그래서 같은 외척끼리 동맹을 맺은 거야. 같은 그 집안 사람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윤임하고 김한로가 동맹을 맺었으나 중종에 의해서, 그쵸, 여기 엄상궁 나왔죠. 중종이 이를 눈치채고 김한로한테 사약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윤임과 김한로의 동맹작전은 실패. 그리고 이때 윤임도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김한로를 찍어내는데 한몫을 했어요. 저 여인천하의 때 중학생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1544년에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면서 한동안 대윤의 기세가 좀 썼어요. 그리고 소윤 중에 형 윤원로는 탄핵을 받아서 귀양살이까지 했었어. 문제는 인종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중종의 장례를 무리하게 치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재위 9개월 만에 요절해요. 그래서 인종은 조선 왕조의 국왕들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라는 불명의 타이틀을 얻고 말았어요.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불명의 타이틀을 얻었어요. 그래서 1545년 경원대군이 명종을 즉위하고 대왕대비가 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윤임파가 찍혀요. 그리고 말죽거리 벽서 사건이 일어나요. 말죽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재동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재동의 그 말죽거리 맞아요? 그 말죽거리에서 벽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반대하던 대신들을 완전히 다 찍어내버려.
그리고 이때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요 정난정이에요. 그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이 정승반열을 올랐고, 그리고 문정왕후하고 윤원형이 이렇게 실세를 잡게 된 데에는 바로 윤원형의 첩으로 들어갔던 정난정의 활약이 컸어요. 정난정은요, 명종이 즉위할 때를 전후로 하여 윤원형의 원래 부인 조강지처를 밀어내고 죽였어요. 윤원형의 원래 조강지처를 죽였어. 그리고 물론 문정왕으로부터 겨우 용서를 받긴 했죠. 그리고 그 뭐냐, 문정왕후하고 윤원형이 여인천하가 되면서 문정왕후는 좀 이제 자기를 도와준 정난정에게 보답을 하고자 이제 원래 그 서울 출신인 정난정을 양반급 부인인 정경부인의 책봉을 해줘요. 양반 부인으로 인정해줘요. 정경부인에 봉해줘요. 보답으로. 여인천하가 된 보답으로 정경부인에 임명해줘요. 정경부인도 나름 그 직첩이에요. 그 약간 실제로 관리는 아닌데 그런 그 무슨 부인 무슨 부인으로 그 나라로부터 그 직첩을 그 받는 그 부인들은요 나름 직급이 있어요. 양반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원래 정난정이요 조선시대의 서울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정경부인이 된 사람. 유일하게 정경부인이 됐어요. 서울 출신으로. 원래 왕족 집안 사람인데 그 서울 출신이라 좀 숨겨져서 키워진 사람이야. 그리고 정난정 이후로요 이제 서울들이 과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난정이 정경부인의 책봉이 되고 나서 문정왕후가 또 하나 서울들한테 그 베풀어준 그거예요. 호의예요. 정난정을 정경부인에 임명하고 봉해주고 서울들을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원래 허준이 서울 출신이거든요. 허준이 서울 출신인데 의과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선조하고 광해군의 어의를 지내죠. 어쩌면 이 문정왕후의 이런 호의성 정책으로 허준이 혜택을 본 거지. 허준이 혜택을 본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문정왕후하고 정난정은 엄청난 그 실세를 누리게 돼요. 문정왕후는 명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장금은 서울 출신이 아니고 궁녀 출신이죠. 장금은 궁녀 출신인데 좀 그 뭐냐 어떻게 좀 어쩌다 보니 그 어의가 된 거지. 서울 출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문정왕후는 뭐냐 명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직접 해요. 그리고 이제 명종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기는 해요. 형식상으로 수렴청정을 거뒀지만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영의정 윤원형을 이용해서 조정의 뜻을 모아요. 여전히 윤원형과 정난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윤원형은 명종 18년이 돼 그러니까 윤원형은 물론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고 나서 바로 영의정이 된 건 아니고요. 좀 절차를 거쳐요. 좀 절차를 거치다가 명종 18년 때 윤원형은 영의정 부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문정왕후, 윤원형, 정난정은 이들 살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봉은사의 주지스님이었던 보우를 총애를 해서 승과하고 도첩제를 실시를 해요. 원래 승과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제도고 그
도첩제는요, 그 도첩제는 그 조선 태종 시대 때 실시된 제도예요. 그래서 도첩제는 그 조선 시대에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허가증이 있어요. 그걸 도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승과는 스님들이 보는 과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봉은사의 주지스님 그 보우 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하게 돼요. 난정이 전부인을 죽인 거는 그 기록이 남쪽, 왜냐면 국가로부터 정경부인의 칭호를 받았던 부인이니까, 국가로부터 정경부인의 칭호를 받았고 그 뭐냐 그랬으니까 뭔가 내치는 거를 좀 묵인을 했겠지. 내치게 냈더라. 뭔가를 뒤집어 씌웠겠죠. 아, 그리고 기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명종실록이 그 윤원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썼을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썼겠죠. 그러니까 정난정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1565년에 문정왕후가 창덕궁에서 죽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보우가 그 봉은사 주지라고 했는데 그 봉은사는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그 봉은사 맞아요? 그 코엑스 옆에 있는 그 봉은사 맞아요. 보우가 목욕재계를 권해서 이를 따르다가 한기가 들어서 중병에 걸려 죽었어요. 60대 나이에. 그것 때문에 보우는 윤원영에게까지 탄핵을 받아서 제주도로 귀향을 갔고, 제주도에서 그 제주목사 변협이라는 사람이 그 원래 불교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엄청나게. 그래서 제주목사 변협한테 보우는 맞아 죽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은 다음에 참수형으로 죽어요. 근데 보통 이런 국가급 죄인을 죽이는 데는 원래 그 국가의 재가를 받아서 서울로 압송해서 그 세남터에서 죽여야 됐거든요. 세남터가 그 중재인을 처형한 장소니까. 그 세남터 그 지금 순교성지 있는데 거기에요. 그 세남터에서 죽였어야 됐는데 그 성까지 안 가고 종사품 목사선에서 끝난 거야. 종사품 목사선에서 딱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우를 죽이는 걸 그냥 묵인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보우가 죽은 다음에 조정실로들은 뒤이어서 윤원영 탄핵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명종은요 처음에는 자기 외삼촌이니까 윤원영을 영의정에서 물러나시오 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벌을 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원영이, 그러니까 신료들이 이거는 윤원영이 전하의 외삼촌이라 그런 것 같소이다 해가지고, 전하 윤원영의 전하 정경부인 정난정은 윤원영의 전처 김씨를 독살한 혐의를 갖고 있사옵니다, 이거를 이유로 탄핵을 해요. 여기서 그 김씨를 독살한 거를 그 기록을 해요. 이것 때문에 명종실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종도 아무래도 그 문정왕후의 그 유언도 있고 하니까, 그 아니 그 신료들 사이에 공공연한 얘기였죠. 그래서 명종은 그 문정왕후가 영의정하고 그 정경부인을 잘 그 보살펴 달라 약간 그런 유언을 남겼었기 때문에 그 뭐냐 명종은 일단은 윤원영하고 정난정 부부를 유배를 보내는 데에서 일단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욕을 먹어요. 부부가 계속 욕을 먹다가 정난정이 유배지 근처에 금부도사가 왔다는 그 종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쫄았어. 금부도사가 나타나니까 이거 우리 죽이려고 이러는 건가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 바 깨끗하게 죽자 하면서 독약을 먹고 자살해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죽음 과정은 약간 좀 편집이 된 거고 독약을 먹고 자살해요. 유배지에서. 그래서 윤원영은 정난정인 시신을 안고 부인 부인 하고 통곡을 하다가 5일만에 자기도 부인 나도 뒤따라가겠소이다 하면서 윤원영도 자살해요. 금부도사는요 의금부라고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요 서울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그 뭐냐 범죄를 다루는 곳이 포도청이었다면 그리고 포도청의 수장은 종이품 포도대장인데 관리들에 대한 그 중죄를 그 다루는 관청이 의금부라고 있어요. 의금부가 있는데 그 의금부의 수장이 금부도사예요. 금부도사는 종이품이에요. 금부도사도 종이품이에요. 왜냐면 그런 형벌에 대해서 다루는 형조판사가 정의품이잖아요. 형조판사보다는 관등이 낫지. 어쨌든 금부도사는 그런 그 양반들의 그 범죄를 다루는 그 관리 그 범죄를 심판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부도사가 이제 그 근처에 떴다는 거야. 그래서 정난정하고 윤원영은 자살을 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정작 금부도사는요 그 동네에 윤원영하고 난정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몰랐고 그 당시 명종실록 기록에 있어요. 당시 명종실록에 따르면요 당시 금부도사는요 그 동네 근처로 그 딴 놈 잡으러 갔던 거야. 딴 사람 잡으러 갔는데 그 윤원영하고 정난정의 그 유배지 근처에서 그 근처에 그 동네에 들른 이유는요 그 역에 들러가지고 말을 갈아타려고 했을 뿐이었어. 원래 그 관리들은요 마패가 있으면요 그 마패는요 암행어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흔히 암행어사가 평소에 그 뭐냐 그 관료의 그 복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 다니다가 마패를 꺼내들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그 어사 출두를 그 외치잖아요. 그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그 외치잖아. 그러면서 그 마패가 상징화가 돼서 그렇지 원래 마패들은요 몇 품 이상의 관료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애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애마를 타고 다니겠지만 마패가 있는 관료들은요 지방에 가면요 역에 들러가지고 마패를 제시하고 말을 갈아탈 수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어. 그래서 금부도사도 그냥 역에 들려서 마패 꺼내고 나 금부도사요 말 좀 갈아타려고 왔소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 도사님 어서 쓰시옵소서 하고 그런 그 역에 들리려고 했는데 하필 그 동네 근처였다는 거죠. 말 갈아타려고 갔는데 뜻밖의 윤원영하고 정난정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아요. 오 이거 뜻밖의 개이득으로 공을 세운 거야. 뜻밖의 개이득이 된 거죠. 참고로 문정왕후의 능은요 원래 문정왕후가 중종하고 묻히고 싶어가지고 성종하고 중종의 능이 있는 선능과 정능 그리고 장경왕후의 능 근처에 그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선능 전능 아니 선능 정능 그리고 장경왕후 능을 합해가지고 삼능이라고 하거든요. 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그 2호선 성능역하고 그 9호선 분당선 그 선정능역이 그래서 붙은 역 이름이에요. 선능역하고 선정능역이 그래서 붙은 역 이름이고 그 삼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그 근처에 삼릉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붙은 이름이고, 그 옆에 있는 자택 하나가 박근혜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죠. 지금은 박근혜 씨가 거기는 집을 팔았어요. 박근혜 씨가 거기는 지금 집을 팔았어. 그렇고, 그, 원래 그 삼릉에 그 묻히고 싶었어요. 강남구에. 그, 뭐냐, 그 선정릉 근처에 봉은사가 있잖아요. 삼성동에. 그래서 그 봉은사가 좀 큰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삼성동은요,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문정왕후는 그 중종의 능인 정릉 옆에 묻힌 게 아니고, 저기, 태릉으로 가게 돼요. 문정왕후는 그래서 태릉에 묻혀요. 전에 저하고 그 한나님하고 태릉 갔었죠. 그래서 태릉으로 갔는데, 그, 태릉에서, 나중에 문정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명종도 죽어요. 그래서 명종도요, 태릉 옆에 강릉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원래 그 노원구 공릉동에 그 서울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 서울여자대학교 있고 그 육군사관학교 있잖아요. 서울여대 있고 그 육사 있고 그 옆에 그 태릉 강릉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조상이 묻히면 대가 끊긴다 약간 그런 풍수지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 명종은 대가 끊겼어요. 실제로 명종한테는요 순회세자가 있었는데 명종보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진짜 명종은 대가 끊겼어요. 문정왕후는. 그래서 방계즉위가 돼가지고 방계의 혈통으로 승계가 돼가지고 그 선조가 즉위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문정왕후는 태릉에 묻히고 명종은 강릉에 묻히게 됐는데 현재 태릉하고 강릉 사이에는 그 태릉 선수촌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 지금 제한 공개 능역이라서 평소엔 못 들어가요. 그 아마 강릉이 제한 공개 능역이 된 이유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태릉 선수촌 쪽에 그런 그 선수들 훈련 장소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제한 구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뭐냐 선수촌이요 이번에 그 저기 제천에 선수촌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태릉 선수촌보다 규모가 더 크게 제천 선수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예 좀 서울 밖에 더 한적하고 더 넓은 곳으로 가가지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예 서울 밖으로 멀리 나가버리죠 선수촌이. 그래서 이번에 그 뭐냐 제천 선수촌이 그 개촌을 했는데 그 제천 선수촌 생기면서 이제 앞으로 그 태릉 선수촌이 점차 없어질 거예요. 태릉 선수촌이 점차 없어지고 이제 태릉 선수촌은 그걸로 바뀐대요. 그 일부 시설만 그 역사적 그런 나름 그 올림픽 선수 그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따낸 선수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몇몇 뭐 기념관이라든지 뭐 몇몇 건물들만 빼고는 태릉 선수촌의 나머지 건물은 철거한대요. 몇몇 건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가지고 그 아마 태릉하고 강릉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아마 이제 문화재 개발을 하지 않을까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원래 태릉하고 강릉이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 끊어졌거든요. 그거를 아마 다시 연결할 것 같아요. 이제 태릉 선수촌 복원하면서 아니 그 바꾸면서 이제 태릉 선수촌 저기 제천으로 옮겨가니까. 그게 있고요. 자, 그 어쨌든 여인천하의 그 이제 비선실세가 끝나고요. UFO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한번 다룰게요. 사실 그거 미스터리라는 거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김원님이 그 전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룰 사람은요, 이거 전인아 씨의 젊은 시절이에요. 전인아 씨가 젊은 시절에 장희빈을 연기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아, 누구 있었는데? 좀 이름 없는 인물 또 있었는데 누구? 아 정성경 씨 맞아. 이 배우도 꽤 이뻤는데 정성경 씨도. 이 배우도 꽤 이뻤고. 그리고 김예수 씨. 자, 이쯤 되면 알겠죠? 그 다음 비선실세는 장희빈이에요. 정성경 씨를 저는요, 그 딸은 그 드라마에서 봤어요. 딸 드라마에서 봤는데 꽤 이쁘더라고. 자,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장희빈이에요. 자, 일단은 좀 지우고. 장희빈은요, 조선왕조 실록에서 그 미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을 하는 바람에 그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사극에서 나름 그 역사적 고증을 한답시고, 그 희빈 장씨 역할을 맡는 배우들을요, 보통 당시대를 대표하던 미인들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전인아 씨도 했고요, 정성경 씨도 했고, 아, 그리고 이 사람도 했어요. 이소연 씨도 했어요. 이소연 씨도 드라마 동의에서 장희빈 역할을 했는데, 드라마 동의에서는 그 뭐냐, 숙빈 최 씨가 주인공이지, 그 희빈 장 씨는 그 조연이죠. 이미숙 씨도 한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장희빈의 케이스는 21세기에서 김혜수 씨, 2003년에 방영된 KBS 장희빈에서 김혜수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2013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 여기서는 김태희 씨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이재은 씨도 장희빈을 잠깐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 단역 배우로. 이재은 씨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뭐냐 없는데, 그 장희빈 드라마에서요, 숙빈 최 씨 역할은 박예진 씨가 나왔죠. 그 유명한 그 박예진 씨가 나오기도 했고. 하여간 김혜수 씨하고 김태희 씨가, 그러니까 당 시대를 대표하던 미녀 배우들이 다 줄줄이 그 장희빈에 캐스팅이 된 거야. 아, 맞다. 그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요, 숙빈 최 씨 역할로 카라 한승현 씨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저요, 저 카라 한승현 씨하고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카라 한승현 씨하고 생일이 같은 날짜예요. 그 제가 87년 7월 24일생이고 한승현 씨가 88년 7월 24일생이에요. 정확히 한 살 차이예요. 정확히 한 살 차이. 어쨌든 그래서 이번 비선실세는 숙종의 희빈이었던 장옥정하고 그녀의 오빠인 장희재를 세트로 묶었어요. 자, 장옥정은요, 조선시대에 궁녀로 들어가서 중정까지 올라간 유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폐비윤씨나 그 중전의 그 중전의 중종의 그 대비처럼요, 그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중전이 된 경우는 좀 덜어 있어요. 장희빈처럼. 그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중전이 된 케이스는 몇명 있어요. 왜냐면 그 중전이 죽은 다음에 내부 승격인 거지. 흔히 말하는 내부 승격으로 후궁에서 중전으로 책봉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후궁에서, 그러니까 세자빈이나 후궁에서 출발해서 중전이 된 사람은 있지만 궁녀부터 시작한 여자는 장옥정이 최초였던가. 스타트가 궁녀였어. 그리고 장옥정은 후궁 출신으로 중전이 된 마지막 여자예요. 왜냐면 장희빈이 중전에서 폐위되고 희빈으로 강등되면서 그때 인현왕후가 복위를 했는데, 이때 숙종은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후궁들은 중전에 올라갈 수 없게, 넘보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버려요. 장희빈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그리고 사실 막 고전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장옥정 때문에 장희제가 출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맞아요. 그 장희제는요, 장옥정이 궁녀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묵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종사관이었어요. 이미 종사관이었고, 1683년에는 종육품 포도부장, 그리고 그 정육품 사과 김덕님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1683년에요 정명공주의 잔치에서 뭐 노래를 불렀던 숙정한테 취객이 꼬여들자 숙정이 취객의 행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공무 이탈을 했다는 혐의로 인현왕후의 큰아빠 민정중한테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인연이 생겨서 장희제는요, 조강제처였던 김덕님의 딸을 소박해서 첩으로 내리고 노비 신분이었던 숙정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를 해요. 그리고 장옥정은 명성 왕후 김씨에 의해서 군 밖으로 쫓겨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성 왕후는요, 명성 황후 민씨가 아니고 명성 왕후 김씨로, 원래 현종의 왕비예요. 현종의 왕비인데 이 시절에 대비였어요. 이 시절에 데뷔하는데 그 일찍 죽어요. 그 자의 대비 조씨보다 일찍 죽어요. 그 자의 대비 조씨가요, 아무래도 오래 살았던 이유가 인조의 마지막 왕비로 굉장히 어릴 때 왕비의 책봉이 돼요. 그래서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자의 대비보다 일찍 죽어. 그래서 그런 자의대비의 중계로 다시 궁녀로 들어오고 숙종의 승은을 입어가지고 종이품 소위가 돼요. 종이품 소위가 되고, 그 1688년에는 임신을 해가지고 원자 이균을 낳아요. 원자 이균이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죠. 그래서 장희빈은 경종의 엄마가 돼요. 근데 왕후 칭호로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일품 희빈이 되고, 그 희빈을 거쳐서 인현왕후 민씨를 피해서인으로 삼고 중전이 되죠. 이 덕에 장희제는 그 정삼품 당상관을 넘어가지고 정이품 한성 판윤까지 가요. 그런데 갑술왕국으로 장옥정이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복위하게 되죠. 이 여파로, 근데 이제 각종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장희제는 그 사형위기까지 몰려요. 사형위기까지 몰리는데 세자의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소론 대신들이 살려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참수는 반대된다. 그래서 장희제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근데 이후에도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죽으면서 그 장옥정하고 함께 그 독살 혐의로 연루가 되어 그 장희제는 참수형에 그 처해지고,
같은 날 장옥정은 서울에서 사약을 마셔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장희재의 가족들도 체포를 당하는데요. 그 둘째 아들은 어리다고 해서 체포가 면제되고 첫째 아들은 그 형을 받아요. 그리고 남편에 의해서 평생 소박을 당했던 김덕님의 딸 김씨 부인은 나를 소박맞게 했다 해서 김덕님의 딸은 복수를 해요. 이때 장옥정이 죽는데 일조를 해요. 물론 자기도 죽어요. 그 장희재의 그 부인 김덕님의 딸은 장희재하고 동평군이 저지른 일을 일러바쳐서 장희재하고 숙정 부인을 그리고 장옥정까지 다 싸그리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 김씨 부인의 고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나중에 김씨 부인의 시체를 난도질했다고요. 왜냐면 그 숙정 부인도 그리고 숙정 부인은 거열형을 당했어. 그리고 장희재 시신은요, 장옥정이 사약을 마신 날 장희재가 제주도에서 참수됐다 그랬잖아요. 몇 달 뒤에 장희재는 부관 참시돼요. 재산 몰수가 되고요. 그리고 장옥정은 그래도 세자의 엄마라는 이유로 장례는 치러줘요. 국상은 치러줘요. 그러니까 국상까지는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 장례는 챙겨줘요. 경종은 그 이후에 소자를 폐세자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의 아들은 자격이 없나이다 했는데 숙종이 너는 잘못이 없다, 다 잊자, 잊어야만 하느니라 하면서 그 경종은 끝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종은 어떻게 보면 숙종하고 영조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왕이 되죠.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최근에 맡았던 그 장희빈 중에요, 김혜수씨가 이뻤어요, 김태희씨가 이뻤어요 하면 다들 뻔하게 김태희씨가 이뻐요 막 그러겠지. 시대가 시대인데. 물론 지금 김태희씨는 그 정지훈씨의 그 아기를 임신을 한 상태죠. 아, 김혜수씨가 더 재밌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김태희씨도 이제 아기 엄마니까. 김태희씨는 지금 뭐냐, 비의 아기를 가졌잖아요. 정지훈씨의 아기를 가졌잖아, 결혼해가지고. 정지훈씨 아기를 가졌죠. 정씨 집안의 아기를 가졌지. 도대체 정지훈씨하고 김태희씨의 그 아기는 얼마나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려고. 참 무서운 시대야. 머리도 좋을 거 아니야. 그 정지훈씨가 경희대 출신이고 그 김태희씨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둘 사이에서 머리도 좋고 외모까지 우월할 거 아니야. 크면 완전히 그 연예계의 브레인이 될 거예요. 연예계의 브레인이 되겠지. 낙하산이 아니고 그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브레인 되겠지. 서울대 출신의 엄마를 갖고 있는데.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사람은 이제 조선시대 말기의 비선실세인 정순왕후 김씨. 정순왕후 김씨는요, 안동 김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는 거예요. 안동 김씨는요, 그 사실상 2인자였어요. 영의정이 된 2인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선실세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나라를 망치긴 했지만. 정순왕후 김씨는 경주 김씨이고요, 영조의 마지막 왕후예요. 영조의 마지막
그 중전이고요. 1759년 영조 35년에 15살의 나이로 51살이나 나이가 많은 66살의 영조랑 결혼을 해요. 66살짜리 영조랑 결혼을 해. 15살로.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차가 크냐면요, 그 정순왕후 김씨하고 정조는요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정조가 그때 8살이에요 1752년생이에요 그 오히려 정순왕후 김씨는요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 정도예요. 정순왕후의 할아버지 김성경은요 1699년생으로 영조보다 5살이 어렸어요.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을 두게 된 거야. 남편이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진 거야. 얼마나 막장이야. 아니 이건 막장은 아니고요. 당시 조선시대의 그런 제도였던 거죠. 시스템.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이 좀 나이가 늙었을 때 중전이 먼저 죽으면요, 중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중전은 또 어린 규수를 간택을 해요. 어린 규수를 간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순왕후 김씨는 자기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이 생긴 거야. 남편이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이게 그럼 족보가 완전 꼬이죠. 근데 혜경궁 홍씨는요 한중록을 통해서 시어머니 정순왕후를 직접 뒷싸지는 못했고 주로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를 공격을 했다고 해요. 아니 영조가 도둑은 아니지. 그 둘 사이에서 자식은 없거든. 그리고 정순왕후에게 서운함을 드러낼 때도 정순왕후가 아니라 그 그녀를 이간질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듯 돌려 말하기를 했어요. 뭔가 눈치를 봤다는 거죠. 정순왕후 김씨는요 사도세자 추숭에 부정적이었던 벽파의 중심적 인물이에요. 그 당시 남인 출신으로 정조시대의 2인자였던 영의정 최재공이 그 추승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정권교체 하긴 했어. 영의정 됐어요 정조 때. 그래서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이제 정순왕후는 대왕대비가 돼서 수렴청정을 했는데,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정조가 세웠던 장용영을 혁파를 했고 그리고 규장각의 규모를 축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정조시대 내내 그 뭐냐 정조의 밑에서 좀 등용이 되던 남인을 박살을 내요. 근데 이 남인을 어떻게 박살을 내냐면요, 남인 숙청 과정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끼어 묶어버려요. 가톨릭 신자들을 껴버려가지고 세트로 박해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신유 박해는요 단순히 가톨릭 신자만 박해를 했다기보다는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니까 남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하고 좀 친했다는 이유로 그냥 세트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이승훈 베드로라든지 그 권철신, 권인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이제 정권적인 문제로 좀 제거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승훈 베드로는 오히려 그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그게 되죠. 진짜 그 조선시대의 그 사목회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약간 그런 사람이고 약간 입장이 다르죠. 어쨌든 뭔가 정권 그 권력의 문제로 그 제거된 인물들이 많아요. 신유박해 때문에.
그래서 그 신유박해 때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순교를 하고 그 정씨 집안의 둘째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하고 넷째인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향을 가죠. 아,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정순왕후는 수렴청장을 거두려고 했는데 이제 벽파에 대해서 시파들이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야. 시파들이 복수하기 시작하니까 정순왕후는 6개월 만에 다시 수렴청장 복귀를 시도를 해요. 하지만 몇 달 안 지나서 죽어요.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벽파는 2년 만에 사라져버리고요. 김조순 등을 필두로 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시작돼요.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요. 세도 정치는 그 뭐냐 정순왕후의 그 세도 정치는 그 뭐냐 그 순조의 왕비가 김씨거든요. 순조의 왕비가 안동 김씨인데 그들의 외척을 배경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철종의 왕후도 안동 김씨예요. 헌종의 왕후는 홍씨인데 그 헌종 시대 때는 풍양조 씨가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이유가 그 순조의 손자가 헌종이 돼요. 그리고 그 헌종의 엄마가 풍양조 씨예요. 그리고 헌종의 엄마 풍양조 씨, 풍양대비 조씨, 풍양조 씨는요. 그 나중에 철종이 죽고 나서 그 다시 집안 왕실의 어른이라는 그 권력을 되찾아서 자신의 양아들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들여서 헌종의 동생을 삼은 다음에 고종으로 즉위를 시켜요. 그래서 풍양조 씨가 결국 그 세도 정치를 마무리 지어요. 물론 나중에 여흥민 씨가 다시 그 한때 좀 실권을 좀 휘둘리기는 해요. 2인자로. 어쨌든 정순왕후 김씨까지는 여기서 끝나고요. 자, 그 다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비선실세는 어떻게 보면 명성황후 민씨예요. 명성황후도 비선이야. 경복궁의 중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요. 원래 왕하고 그 후궁들은 같은 궁궐에 같이 있었어요. 왕이 여자들이니까. 왕궁을 좀 옮겨 다닌 거죠. 시대에 따라서. 자, 명성황후. 고종의 비로 여흥민씨 집안이고요. 동관이 여흥민씨예요. 민치록이 딸이고요. 1866년 고종의 왕비로 간택이 돼요. 그래서 아 왕이 무슨 궁에 있었냐면요. 그 조선시대에 사대궁전이 있어요. 사대궁전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옮겨 다녀요. 그래서 그 조선 전기에는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주로 썼고요. 그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요. 경복궁이 불에 타가지고 조선 후기 때는요 주로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궁궐로 많이 쓰여요. 궁궐로 많이 쓰이고 고종시대 때 경복궁이 다시 그 재건축이 되고 근데 이제 고종시대에는요 경복궁하고 덕수궁이 궁궐을 쓰여요. 그래서 조선시대하고 대한제국시대의 마지막 궁궐은 덕수궁이 돼요.
아무래도 명성황후가요, 조선시대 왕비 중에 그 약간 가장 유명한 왕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명성황후, 일본인들한테 살해당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명성황후는요, 대한제국 시대의 마지막 비선실세로서 그 조선시대를 파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일본에 의해서 살해가 된 점 때문에, 이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여론과 미디어에 의해서 조선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철의 여인과 같은 이미지로 미화가 되기도 해요. 명성황후, 아무래도 명성황후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이면시, 이미연씨예요. 명세빈씨가 아니고. 2001년 때 80회까지는 이미연씨가 맡았고요. 이후 그 이미연씨가 연말 시상식 시즌 때 그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파문이 있어가지고 81회부터 최명길씨로 교체가 돼서 끝냈어요. 자, 그런데요, 자, 명성황후는요, 그래서 왕비가 돼요. 근데 시아버지 흥선대원군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왕자 문제예요. 그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기 전에요, 뭐냐, 고종이 후궁 사이에서 쳐다들어 봐요. 후궁 사이에서 쳐다들어 보고 완화군에 책봉이 돼요. 그런데 1871년 11월 4일에 명성황후가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기형아였던 거예요. 기형아여가지고 항문 폐쇄증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1년에 항문 없이 태어난 사람이, 똥구멍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그 인공 항문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뭐냐, 명성황후의 첫 번째 그, 그러니까 첫 번째에는 뱃속에서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엔 낳자마자 죽고, 뭐 하여간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어쨌든 항문 폐쇄증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를 치료할 의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태어난 지 4일 만에 죽어요. 명성황후가 낳은 아들이 태어난 지 4일 만에 죽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 자기 시아버지가 완화군을 세자에 책봉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아기를 살해한 게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져. 어쨌든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했죠. 그리고 어쨌든 명성황후는요, 결국은 몇 번을 임신을 시도한 끝에 결국 나중에 아들을 낳고 이 아들까지도 죽을까봐 굿을 해요. 굿까지 하기도 해요. 그 아들이 바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자기가 그 머물렀던 그 운현궁에서 이제 운현궁에서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